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양띠 한번 가볼까요? 귀엽지, 귀엽지. 근데 싸나워, 양띠. 무섭고. 양띠분들이 겉모습은 굉장히 순수하고 뭐 이러 보이셔도 무서운 분들이에요. 썩나면 건들면 안 돼. 자, 31세 가볼까요? 신미세 양띠. 31세 신미세 양띠분들은 직장의 동료들과 그리고 또 뭐 내지는 뭐 믿었던 친구들과의 구설,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겠고, 인간의 우리 구설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금 조심을 해주셔라가, 믿지 말아라 사람을. 그리고 또 우리 43세 김희생 양띠 분들은 올해는 활동 영역이 조금 넓혀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대는 내가 여기에서 놀았다 하면 내 구역을 조금 더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을,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구역에서만 놀았다 하면, 네, 부산을 간다든지, 그렇죠, 뭐 서울도 한번 가본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동 구역을 조금 넓혀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틀을 조금 깨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발전, 자아 발전에도 아마 올해는 도움이 조금 되실 거야. 네. 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음력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신경적으로 인한 위장병, 스트레스, 스트레스고 또 이제 신경이 조금 예민해지는 거지, 올해 한마디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경찰직에 계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네, 현재 검찰, 경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올해는 좋은 행운이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봤을 때 검찰 쪽, 경찰 쪽의 행보가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55세 정미생 양띠분들, 신축년의 초반에는 금전운이 조금 불안하게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니까 금전이 샌다든지, 네, 쓸데없는 지출이 나간다든지, 네, 계산에 없는 돈이 나간다든지, 네, 쓸데없이 경조사가 많다든지,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돈 때문에. 네. 그러던데 2, 3월까지 이 금전이 조금 뒤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2, 3월 달 지나면 괜찮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또 하반기로 넘어가서 7월 달, 8월 달, 네, 부터는 계획한 것들이 잘 풀리겠고, 초반에만, 그지? 상반기 2월달, 3월달, 이때까지만 조금 잘 넘어가시는 것 같으면 하반기부터는 괜찮으셔, 정미생 양띠분들이. 그러니까는 이때만 조금, 상반기만 생각지도 못한 지출 나가면 사람 속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잘 조심하셔서 미리 인지하시고 숙지를 하셔서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띠분들도 마찬가지로 3월달이라든지 6월달, 9월달, 12월달 이런 분들만 조금 무난하게 조심히, 네, 넘어가 주시면은 괜찮겠다. 12, 그렇죠. 네. 이런 분들만 조금 조심히 넘어가시면 큰 탈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자분, 남자분 상관없이. 상관없이. 네, 네. 네. 뭐 남자라서 또 그때만 조심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띠만 가지고 이 사람 그 운을 점친다는 게 쉽지가 않아. 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달을 많이 호명을 하죠. 그거를 좀 유익 있게 잘 들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